울산형 초등영어 교육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한자로 많이 읽다, 영어로 all. 많이 들으면 모두 들린다는 의미를 가진 다든 영어.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 공동체 모두가 혁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2월 교육감과 학부모의 만남을 시작으로 부모 동아리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4월 학부모 동아리 운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가정에서 영어를 많이 듣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AI 스피커를 활용한 듣기 중심 지도안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였습니다. 다든 영어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조직되어 다양한 연구 주제로 듣기 중심 학습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어 공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학 중 단위 학교 영어 캠프와 원어민 화상 영어가 운영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시범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영어 전용 교실과 영어 놀이터 구축으로 다른 영어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4월 울산형 초등교육 홍보 영상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5월 영어교육 활성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오늘의 클립, 외국어 한마디, 리슨업 코너를 신설하여 영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6월 초등교사를 위한 다른 영어 세미나를 실시하고 구글 홈 기반 슬기로운 다른 영어 생활을 제작하여 모든 초등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7월 전국 최초로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득 전화 영어가 진행되었습니다. 8월 QR코드로 언제 어디서든 듣기 학습을 할 수 있는 보충 학습 자료 리슨업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9월 2020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울산형 영어교육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월 초등영어 전담교사를 대상으로 다른 영어 사업을 안내하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는 1대1 언택트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워크숍을 개최하여 다른 영어 프로그램 활용 사례와 개발팀의 도입 모델을 공유하였습니다. 12월 온라인 포럼을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다른 영어 성과를 나누었습니다. 울산형 초등영어 교육 다른 영어 학부모님의 관심과 가정 내 듣기 환경 구축, 교사들의 열정적인 가르침과 전문성 향상,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20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모든 교육 공동체의 노력으로 다른 영어가 현실이 되어가는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2021년에도 공교육을 통한 영어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다른 영어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시 교육감 노옥희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쉽고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듣기 중심의 울산형 초등영어교육인 다든영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다든영어에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연구활동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교육 공동체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형 초등영어교육인 다든영어가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나아가 소외되고 취약한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울산형 영어교육인 다른 영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다른 영어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